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막내 PD와 작가 박민선, 박정현입니다. 저희는 대학 동기이자 입사 동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회차 제작을 맡게 되었어요. 저희가 맡은 건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 카자흐스탄 편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저희 첫 기획회의 모습을 담아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문화에서 케이팝은 빼놓을 수 없지. 케이팝 열풍이 불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 문화제가 열려서 케이팝 공연을 했다더라. 카자흐스탄에서 케이팝 랜덤 댄스 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서점에서 각종 케이팝 관련 서적이 판매된대. 그 영향인지 케이팝을 넘어 요즘은 또 케이 미뇨가 대세더라.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봤어? 당연히 봤지. 범 내려온다 아니야?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춤은 안 되겠다. 요즘은 이날치 밴드, 서도 밴드 같은 조선 팝 밴드들이 많아져서 민요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엔 한식을 좀 살펴볼까?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졌어. 비빔국수, 김말이, 김밥,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라더라. 아, 맞아. 최근에는 온라인 한식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대. 온라인 한식 강좌도 열린 거 알아? 아, 들었어. 미역국이랑 콩나물 무침, 김치 같은 한식 조리법을 소개했다며? 아, 한식 생각하니까 출출하네. 뭐좀 먹고 할까? 우리 문화가 어떻게 전달된 거지?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랑 협력하는 문화 중에서는 난 이야기 그림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이게 바로 중앙아시아 작가와 우리나라 화가가 협업하여 만들어낸 중앙아시아의 옛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야.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명절인 나우루즈에 얽힌 옛이야기구나. 맞아. 이책 외에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 작가들과 한국 화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여러 그림책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도 상대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야. 학술 논문 교류도 빼면 안 되지.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 연구를 위해 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이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어. 올해는 도서 카타르톱의 제티수 사카 엘리트 고분군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유라시아 고대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한 공동 조사의 성과를 담은 내용이야. 고고학 교류는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협력하게 된 거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나라 문화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과의 문화 교류는 더 힘들었겠지? 코로나로 직접적인 만남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어. 이 시국에 어떻게? 바로 온택트로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온택트로? 올해는 무려 평택 농악 상영회를 진행해서 한국의 흥겨운 전통 농악을 소개했어. 농악이라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게 하는 좋은 행사였네. 이뿐만이 아니야.
9월에는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화 골든벨을 열어서 퀴즈로 한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 카자흐스탄에서도 골든벨이 열렸어? 우리는 1등 못했을 거야. 그치. 줌으로 골든벨을 진행하고 이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도 했어. 완전 이 시국 맞춤 골든벨이네. 어떻게 이 시국에도 교류를 하는 거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덕분이네. 아, 여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신북방 국가와의 교류에 앞장섰구나. 그러면 내일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분께 인터뷰를 요청해보자.